유관 액세스 권한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확인 절차가 남았다고 뜨는데 이건 뭐 넘게 훌륭. 예,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오늘은 오토데스크 학생용 무료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기계기사 및 전원기, 기술상기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오프라인 강의보다는 인강으로 많이들 준비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해야겠죠? 국가시험에서는 프로그램의 제한은 없지만 보통 오토캐드나 인벤터로 많이들 준비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험장에 대부분 오토캐드나 인벤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외 프로그램들로 응시하시는 분 들은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하는데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정품이 아닐 시에는 응시를 못하실 수. 두 번째는 오토데스크는 학생용 무료 라이선스를 지급해주기 때문에 오토데스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여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데스크사 말고는 학생용 라이선스를 지급해주는 소프트웨어 회사는 없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집에서 공부를 하시려면 정품을 구매하셔야 하는데 가격이 몇백만원. 그렇다고 어둠의 경로를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큰일 납니다. 시험장 버전이 너무 하이 버전이거나 자신이 사용하던 버전으로 응시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토캐드 인벤트 역시 노트북에 설치하여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토캐드나 인벤트는 학생용 버전으로 설치하시면 정품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시험 응시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쉬운 점은 원래 학생용 라이선스가 3년이었는데 1년으로 줄었고 학생 인증이 좀 번거로워졌습니다. 그래도 무료로 인정 쓸 수 있는 게 어디. 그럼 오토데스크 학생용 설치 방법 알아보러 가시죠. 포털 사이트에서 오토데스크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오토데스크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클릭해서 접속을 해줍니다. 홈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학생용 무료 소프트웨어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교육 커뮤니티 사이트로 이동이 되는데 메인의 두 번째에 보시면 교육용 플랜 제품 받기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해줍니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그인하기를 클릭해줍니다. 오토데스크 계정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하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계정 작성을 클릭해줍니다. 국가는 대한민국 으로 선택해 주시고 교육 역할 같은 경우는 학생인 분들은 학생, 저 같은 이제 교사인 분들은 교사를 선택해 줍니다. 기간 유형은 중고등학생 분들은 중고등학교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대학교나 직업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대학교 및 대학원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은 영문, 한글 편한 걸로 입력하시면 되고 그다음 이메일 암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입력하는 이메일이 계정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입력이 되었으면 약간 동의 후 계정 작성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가입하신 이메일로 인증 메일이 가는데 인증 메일에 전자 메일 확인을 클릭한 다음 로그인 하시면 계정이 확인되어 오토데스크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완료를 클릭하면 교육기관 입력창이 나오는데 더 열받게 위에 거의 완료되었습니다라고. 교육기관은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학교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대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검색이 되실 거고 직업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공인교육센터로 등록된 곳은 검색이 되실 겁니다. 교육기관이 검색 안 되시는 분들은 아래 해당 학교를 찾을 수 없습니까 문구를 클릭하신 후 학교 추가 요청하기에서 대한민국 선택하신 후 학교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속해 있는 부산 메인 직업학교는 오토데스크 공인교육센터이고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오토데스크 공인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는 오토데스크 공인강사입니다. 물론 수료증은 공인센터에서 교육받은 오프라인 학생들만 가능합니다. 아래쪽 등록 시작 날짜는 회원 가입한 날짜를 해주시면 되고 예상 졸업 날짜는 2년 뒤쯤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교육 커뮤니티 사이트에 다시 로그인해보시면 교육원 액세스 권한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확인 절차가 남았다고 뜨는데 이건 뭐 똥개 훌륭. 시작하기를 클릭하시면 지금까지 입력한 정보가 나오는데 정확한지 검토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 문서를 업로드해 주시면 되는데 현재 대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학생증 사진을 업로드하시면 되고 이미 졸업하신 분들은 성적 증명서를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직업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발행한 확인서를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교사분들은 재직 증명서를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입력하신 이름과 교육기관 이름이 문서와 일치해야지 승인이 가능합니다. 제출을 클릭하시면 48시간 이내 승인 메일이 오고 제출한 문서에 이상이 없으면 보통 하루 만에 메일이 옵니다. 승인 메일이 오면 이제 1년 동안 교육 무료 라이센스로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시려면 메일에 제품 받기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 커뮤니티 사이트 제품 받기에 보시면 무료 교육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상단에 표시됩니다. 이제 원하시는 오토데스크의 프로그램을 선택해 원하시는 운영체제와 버전을 선택하여 설치가 가능합니다. 오토캐드는 LTE 버전 말고 일반 오토캐드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LTE 버전은 3D 기능과 몇몇 기능이 빠진 버전입니다. 3D 기능이 필요 없는 사업장들을 위해 좀 저렴하게 출시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밴드 같은 경우는 프로페셔널 버전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 2개의 개인 장치만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시고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버전을 웬만하면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최신 버전이라고 해서 구버전에 있던 단축키나 기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설계 시 편리한 기능이 좀 더 추가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최신 버전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프로그램은 구간이 명관이다 이런 말은 없다. 최신 버전 이건 못 참지. 일반 사업용 버전과 교육 버전 기능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사업용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사업용 버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쪽 제목 표시줄에 보시면 버전과 파일 이름이 표시됩니다. 하지만 학생용 버전은 제목 표시줄에 학생용 버전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인쇄나 출력 시 결과물에 워터마크가 표시가 됩니다. 노트북 학생용을 설치해 시험을 응시하시는 분들은 PDF 출력 시에 교육용이라고 워터마크가 표시되는데 이건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토데스크 학생용 무료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학생용 버전은 꼭 개인 교육 용도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학생용 버전으로 금전적인 수익 창출이나 상업적으로 사용하시다가 적발 시에는 엄청난 벌금을 물으실 수. 그리고 학생용 버전은 절대 회사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회사가 설계랑 관련 없는 사업장이라도 회사에서 공부를 하려고 학생용 버전을 회사 PC에 설치해도 불법입니다. 만약 우리 회사에서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 그런 분들은 오토데스크 평가판을 설치하셔서 사용해보시면 됩니다. 평가판 같은 경우는 30일 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용 버전은 개인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설치해서 학습용을 사용을 해도 상관없지만 절대 사업자 등록된 사업장에서는 학생용을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모르고 설치를 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만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사업장에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절대 이 점은 유의하시고 학생용 버전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